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청도의 대청호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감이 하나씩 있네요. 충분히 딸 수 있을 만한데 새들 와서 먹으라고. 진짜 너무 좋다. 여기가 이렇게 좋지만 어패류를 채집하는 행위가 금지된 곳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너무 이뻐가지고 인트로 찍으려고 왔습니다. 이쪽은 구경만 하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요런 데서 많이 잡는다고. 저는 원투를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서 제가 들은 건 있어요. 헤비 커버. 포인트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짜미끼를 달고 요것만 해서 던져볼게요. 어? 씨. 어? 헤비 커버가 안 되네, 잘. 헤비 커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저기 있잖아, 저기. 요 나무 밑에다가 싹 밑으로 쫙 넣어가지고서는 저기서 탁탁탁탁 치면은 바로 잡더라고요. 물론 꿈 같은 얘기지만 나의 연출은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 같죠? 액션이? 이걸 왜 안 무냐고. 누가 봐도 나도 물고 싶겠다, 이거는. 야! 내 거 왔어? 어. 왔다고? 어, 왔어. 내 거 왔어? 입질 왔다고? 진짜로? 오씨. 어, 잠깐만. 야, 진짜로 왔어? 아니, 입질이 진짜 왔어? 부르길. 잡았어? 야, 뭐야 이거? 엄청 큰데? 오! 이게 뭐야? 블루길. 아, 이게 블루길이야? 웬일이야. 두 마리를 잡았어.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났어? 아니, 루어 접어. 솔직히인데 루어를 한다고. 블루길도 외래종인데 저희 나라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들어왔다가 뭐 맞대가리가 없거나 뭐 그런 이유들로 지금은 유해종으로 지정이 됐답니다. 사이즈 상관없이 죽이든 먹든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봅시다. 이건 지렸다. 이거 입질. 요거. 와, 설마 던지자마자? 잡았다. 와, 잡았다. 오, 야, 이거 뭐야? 잡았어.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와, 늠은 나오네, 블루길. 여기 보면은 입에 딱 이쁘게 걸렸죠? 아, 얘네들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 야, 진짜 크다, 이거. 좋아, 딱 그 지점이야. 너네도 참 진짜 운도 지질나게 없다. 이거 나한테 잡히고. 아니, 이러다가 진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저기 방울 있는 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방금 뭐 울렸는데? 온다. 이쪽 거 앞에 거 나간 거 온다. 아, 근데 오늘은 세 마리 딱 깔리고 시작하니까. 아, 뭐 이런 잔입질도 좀. 와, 미끼 다 먹었죠. 아까 그 잔입질에서 다 뜯어먹었나 보다. 이만큼 요거 남았네. 요거 남았어요. 뭐야, 바람이었어? 뭐야 이거 입질입니다. 이거 30분 정도만 더 하고 이거를 왔어. 아이씨, 잡았다. 아, 요 놈이구만. 어, 뭐야, 이건 뭐지? 아, 범인을 찾았어. 요렇게 생긴 놈입니다. 가만, 이거 베스 아니야? 이제 끝내려고 건졌는데 한 마리 더 잡혔어요. 총 4마리입니다. 4마리. 이 블루길이란 어종은 저희 나라 토종 물고기는 아니고 수입사 물고기예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 지금 유해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잡을 때는 괜찮지만 이거를 잡았다가 놔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는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먹을만 하대요.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뭘 만들어 먹느냐, 큰 놈은 구이, 그리고 나머지 세 놈은 김치조림.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일단 조림이니까 좀 제가 국물을 일단 조림을 방해하는 비린 맛은 없어요. 민물고기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일단 국물에는 전혀 비린 맛이 녹아들진 않았고 가시는 엄청 많네. 그거. 잠깐만요. 와, 맛있는데요? 진짜로? 객관적으로? 절대 버릴 고기가 아니에요. 사먹는다? 아,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이거 버릴 물고기가 아니에요. 단, 뼈가 좀 많아요. 뼈가 많아서 발라먹기 좀 힘든데, 맛은 일단 민물고기인데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 그 바다 물고기 중에 뭐야? 짭조름한 맛 빠진 갈치? 그런 느낌? 갈치인데 약간 짭조름한 맛이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뼈만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그냥 저건데. 흙내도 안 나고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맛도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 이게 왜 외래종이지 이게? 아니. 왜 저거지? 외래종이지? 어죽하면 되겠다 이걸로. 어죽을 하면 가시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요렇게 발라서 먹으면 새끼 조기 맛하고 되게 비슷해요. 구이. 야, 이거 맛있는 고기네. 구이가 더 맛있네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비교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맛있어요. 진짜 찐으로 맛있어요. 가시만 아니었으면은 꽁치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꽁치급. 가시만 아니면. 구이가 가시는 그래도 바르기 좀 쉽네. 생각보다가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게 가시가 갈비뼈 쪽에 이쪽에 늑골 아래로 막 가시가 엄청나요. 그거를 조금 잘 발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블루길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유해종이지만 버릴만한 물고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